마지막으로 영상 올린 게 산후조리원인데 그게 벌써 1년 전이고 저는 이번에 돌잔치를 끝내고 돌잔치 무사히 끝낸 기념 플러스 우준이 생일 기념으로 해가지고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랑 얼굴이 조금 많이 달라졌죠. 뭔가 아기를 키우고 하면서 얼굴살은 좀 빠지는데 뭔가 좀 머리도 같이 빠지고 그래서 1년 동안 뭔가 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우리는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뽕! 어머, 여기는 지금 완전. 여기는 완전 겨울이야, 지금. 어머나. 이쁜 짓. 아, 맞았어! 와, 대박. 이쁜 짓 했어, 방금. 박수! 이쁜 짓. 아유, 박수! 껴줄까요? 까까 주세요. 우와 진짜 잘 나왔어. 저는 대게솥밥이고 또 엄청 잘 나와요. 우준이 생일인데 우리가 먹네 미역국은. 작년 이맘때 미역국 진짜 질리도록 먹었는데 오빠는 호박솥밥이. 진짜 맛있다. 저도 김 하나만 올려주실래요? 우준이 한 입 먹고 엄마도 한 입 먹고 엄마
아빠 예뻐서. 뭐가 웃겨? 카메라 못 만지지롱. 띵띵띵띵띵뽕.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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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신났는데. 짜라라라따. 이거 하면 옛날 사람. 들어오세요. 들어와. 자, 여기는 슈페리얼 더블 룸입니다. 여기는 우준이가 잘 꽃. 화장실 그냥 평범하고요. 여기가 거실. 그리고 여기가 침대룸입니다. 어, 침대룸에도 화장실이 있구나. 욕조도 있고요. 막 그렇게 생겼습니다. 평범하지만 애기 때문에 호텔보다는, 여기도 호텔이긴 한데 이렇게 신발 벗고 오는 호텔이 좋아요. 왜냐면 바로 얘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 귀요미 등장! 어, 여긴 집이 아닌데 어디지? 너무 편해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편해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와, 일어났어. 잘해. 뭘 줄까요? 뭘 주세요 할까요? 우리 지금 대관람차 가자. 바쁜싸. 우준아, 차 탈 땐 카시트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원래 호텔 수영장에서 배 좀 꺼지게 놀려고 했는데 호텔 수영장이 지금 공사 중이어가지고 운영을 안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바다 가서 대관람차 한번 타보려고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처음 보러 가요. 얘도 처음이겠죠? 인증 소고기. 우와, 나 이거 처음 봐. 나 아기 때 놀이공원 갔을 때 이거 엄마가 타자 그랬는데 엄청 빨리 돌고 무서운 건 줄 알고 싫다고 싫다고 울고 울고 째렸었거든. 그냥 탔는데 응? 별거 없네? 이렇게 했던 그 생각이 나. 나 너무 빵 떨리지 않아? 김우준, 너 저거 탈 거야? 생일 축하해. 세븐 탑승할게요. 오빠 우준이 거기 걸쳐서 고개 해봐봐. 자기야 이리 와. 바다가 있네.
우와 근데 진짜 예쁘다. 누구야? 안녕. 안녕. 박수. 박수. 누구야 박수. 유진이? 사과풀 먹어. 아 이쁘다. 완전 만족입니다. 진짜 여기 너무 좋아요. 오빠 일로 와봐. 여기 우리 가족 셋이서 안녕. 김우드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우드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한테 사랑해. 사랑해. 방금 탄 게 이거라니. 굿. 깎아줘요? 깨깨깨. 자. 깨깨. 이거는 치즈예요. 치즈를 전자레인지 돌린 거랍니다. 와, 저거 다 김우준의 흔적들. 코가 빨개졌죠? 깨깨?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자 시장으로 가봅시다. 응. 우준아 아빠 은행 갔다 온다. 우준아 엄마 와봐. 네. 알겠습니다. 여준아 졸려? 쓰라고 가져갔어요. 저희 시장에서 저녁으로 먹을 거 장보고 그리고 지금 사진 찍어주려고 생일 기념 풍선 픽업해서 숙소 가는 길에 하나로마트 들려서 술 사서 가고 있습니다. 우와 얘는 얼굴이 엄마보다 크다. 재밌나 봐. 이거를 여기 엄마가 쏙 따라줄게. 무슨 가만히 있겠냐고. 아, 내 머리. 큰일 났네. 가서 만지게 해보자. 김우준! 어? 뻥! 안 돼, 안 돼, 안 돼. 오빠, 제 손톱 괜찮아? 제 손톱. 일단 생일 축하부터 하자, 우준이. 두근거려, 시작!
진짜 시간이 진짜 얼마 없어. 하나, 둘. 케이크 줘, 우주이 줘. 아이고, 아이고, 우주이 줘, 케이크 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누드. 생일 축하합니다. 우준아, 생일 축하해. 사랑해. 밥 먹어야 되는데 숟가락을 뺏겼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가 더 있지. 너가 먹고 싶어? 우준아, 근데 여기 우준이 의자가 없어서 얼른 먹이고 목욕시킨 다음에 재우고 우리도 먹고. 지금 몇 시야? 완전 놀러와서 패턴이 그냥 다 꼬여버렸어요. 하지만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지. 오빠 아니면 내가 지금 먹이고 있을 때 빨리 갔다 올래? 몇 층이야? 그 우리 체크인 하는 곳 있잖아. 우주이 걸어다니면서 먹으려나 보다. 그래, 오늘은 그렇게 해라. 짜잔, 저희 아까 사온 오징어 순대. 아, 저희가 원래 저녁으로 홍게탕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홍게탕을 먹으려 했는데 아! 저희가 생각 없이 시장에서 너무 많이 산 거예요, 이것저것. 그래서 이따가 홍게탕 먹고 와서 이것도 먹는다고? 싶어가지고 그냥 홍게탕은 내일 점심에 먹기로 했고 그래서 시장에서 사온 걸로 오늘 저녁으로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떡볶이랑 오징어 순대랑 그리고 회를 사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준이가 기분이 너무 좋아. 우준이 생일이어서 기분 좋은가? 얘도 낯선 곳을 좋아해가지고 집에서는 절대 돌아다니면서 밥 안 먹게 하는데 지금 의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니면서 먹게 했더니 난리가 났네요. 어쩔 수 없지, 여행인데. 이게 바로 여행의 묘미 아니겠어? 그치 우준아? 일로 와봐. 너무 귀여워 지금. 우준아 냠냠. 알지. 이 의자는 여행 갈 때 의자 필요할 때 하려고 한 건데 여행은 한 번 갔고 지금 두 번째 여행 와서 앉히려고 했더니 이미 걸어다니는 마스터가 되셔가지고 의자에 앉히면 그냥 일어나고. 우준아! 아! 저렇게 걸어다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힘들어. 근데 저희가 다음 주에 제주도 가거든요? 그건 3박 4일인데. 오, 물 찾아왔어. 물 달래. 여기야. 물 찾아온 거 왜 이렇게 귀여워. 내 가방 뒤져서 물 찾아왔어 지금. 근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도 아니에요. 바로 다음 주에 제주도를 3박 4일을 가는데 오늘 여행을 토대로 조금 계획을 조금 세워봐야 할 것 같아. 아우, 머리 아파. 약 먹이면서 진짜 한바탕 한번 했습니다. 우준이는 지금 약도 먹고 막수도 이렇게 하고 로션도 바르고 씻는 것도 다 씻고 잘했어요. 이거 먹고 자자. 좀 잘 줄게. 우린 아직 저녁도 못 먹었는데 왕자님 케어하느라고 지금 진이 다 빠져버렸어. 이제 그만 드실 거예요? 네. 그래요, 우준이. 알겠어요. 이거 우준이 애착 담요거든요? 여기서 제 냄새가 나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어디서든 이렇게.
잘 수가 없지요. 자, 우준아 잘 자. 안녕. 아빠 뽀뽀. 뽀뽀. 재우고 올게요. 우주지 바이바이. 안녕. 네, 어디 가신데? 아, 진짜 피곤하다. 고생했어. 잘 때는 엄마 찾네. 애기들이 엄마 찾는 거 왜 그런 줄 알아? 왜? 본능적으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알잖아. 엄마 품에 있으면 배부르고 따뜻하고 하는구나, 이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본능적으로 잘 때 내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동물들도 막 살피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애기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지. 괜찮다. 벌써 졸리다. 조금씩 알아듣는 게 나 진짜 겁나 웃기다 했다. 말도 안 돼. 안 믿겨져. 그치. 근데 내 성격이 너무 궁금해. 우준이 생일을 축하하며. 축하하며? 짠! 짠. 고생했어. 사랑해. 사랑해. 이수민 사랑해, 우준이 사랑해, 사랑해, 우리 가족 사랑해. 주애가 그때 우리 집에서 우준이 하루 보고 같이 맥주 먹었잖아, 육퇴하고. 이게 육퇴의 맛이구나, 이런. 세울 수 없는 사이인 거야. 어때? 우준이 표 코빡이 죽어봐. 우와, 이거 봐. 우와, 파도. 이거 봐. 아침부터 계란. 간다. 두세리 간다. 하이, 잘 먹네. 우와, 동민이는 네가 개 맛을 알아? 우와, 이거 되게 좋아하네. 역시 반숨이 나들.
아까 뜯어줘야 돼. 쪽 빠지면 그때 또 뜯어주면 돼. 엄청 잘 먹는다. 우리 속초 와서 먹은 음식 중에 실패한 게 없어. 시바리처럼 찍는 거 같은데 그냥. 몰라? 배부르셔? 원장님, 배불러요? 봐봐. 돼지야, 돼지야? 몰라, 올레야. 올레야? 응. 올레는 돼지지. 그래? 오빠 올레가 왜 올레인 줄 알아? 올레를 거꾸로 하면?